네, 이번 강의는 그 광해군이 그 폐위된 내용과 그리고 그 광해군이 폐위됐어요. 왕비, 세자, 세자빈의 가슴 아픈 그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이 폐위됐을 때 폐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기의 부인과 아들과 그리고 며느리가 이렇게 이제 자살하는 그 또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역사적인 그 비극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그 알고자 오늘 강의를 그 마련했습니다. 광해군은 선조의 그 둘째 아들인가요?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광해군은 1608년에 이제 그 왕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임진왜란이 이제 중에 임진왜란 중에 선조와 이제 그 분가를 해가지고 군사를 모으고 또 그래서 이제 그 막 그 전쟁을 그 치르면서 광해군은 이제 결국 그 다음 왕이 되는 것이죠. 즉 임진왜란 때 이제 세자로 이제 책봉받고 이제 그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준비된 그러한 또 임금이기도 그 했습니다. 그러한 그 광해군이 어떤 그 역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비판적인 이러한 그 내용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광해군의 업적 이러한 것들 공 이러한 것들도 사실 많이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광해군이 이렇게 내정과 외정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그 손꼽히는 이러한 업적들이 사실은 있지요. 그게 이제 좀 간단히 요약해서 좀 보자면은 이런 그 내정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때 당시에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근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린애도 잡아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그 기간 중에. 그러니까 그러한 쓸 때 그리고 그 전부터도 상당히 많은 그 백성들이 이런 흉년이 들었을 때 힘들어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고자 이제 대동법을 시행하죠. 이런 대동법 그리고 또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런 궁궐들이 다 이제 파괴됐기 때문에 이 뭐 창덕궁, 창경궁을 이렇게 이제 그 다시 재건하고요. 그리고 뭐 경희궁, 인경궁 그리고 종묘 이렇게 이제 막 그 궁궐을 창업하기도 하고 또 재건도 했고 또 종묘도 중건하고 막 이런 정말 많은 그 다시 이 도서관에 있는 이런 궁궐들을 이제 그 세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고들도 이렇게 이제 다 막 그 파괴되고 그러한 것을 갖다가 정비하고 또 서적들도 간행하고 이런 이 업적 전쟁을 마치고 나서 다시 어떤 이 재건하는 이러한 이 국정에 대한 업적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백성들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들어할 때 광해군은 좀 그 이 왕권 강화를 위한 이런 쪽에 더욱더 많이 그 집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와 한편으로 또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바로 그 대동법이었던 거죠. 이제 대동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 그동안 이 백성들이 이 나라에 바치는 이러한 그러한 그 이 세금들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조용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특산물을 현물로서 특산물을 갖다가 이제 그 바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제 다 쌀로 바꾸는 그러한 아주 개혁적인 이러한 것들도 시행했던 왕이 바로 또 광해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광해군이 그때 당시에 이 후금이 만주에서 이제 막 그 계속해서 영토를 넓히면서 이 명나라를 이제 그 침략해가지고 명나라를 이제는 약해지게 만들고 자기들이 새로운 국가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였죠. 그게 이제 청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 이전에 후금의 세력이 막강해지고 세력이 커지니까 그 명과
이 후금 사이에서 광해군이 중립 외교로서 상당히 이 외교적인 어떤 그 아주 이 뛰어난 외교술로서 우리 조선을 그나마 평화롭게 만들었다, 안정적으로 만들었다라는 또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제 광해군의 어떤 그 외교 정책 같은 거를 알 수 있는 것들이 광해군 일기에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도 폐위를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광해군 일기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실은 내용은 이제 실록과 똑같은 어떤 그러한 중요한 사례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광해군은 강홍립에게 중국 장수의 말을 따르지 말고 오로지 지지 않는 방도만 강구하라 라고 광해군은 또 이제 그 지시를 하는 것이죠. 즉 명나라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군사를 내보냈지만은 이 후금과는 싸우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명이 그 이제는 그 전쟁에서 지는 패색에 그 짙어지는 것을 알았고 또 후금이 이제는 이 중국 땅에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에 편들지 말라는 바로 이러한 그 이야기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광해군 일기에 중국의 형세가 참으로 급급하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고려의처럼 그러니까 고려의 외교처럼 내실을 다지고 밖으로 견제하는 계책을 쓰면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광해군이 그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과 화친하자는 뜻인가? 우리는 반드시 큰 소리 때문에 나란 일을 망칠 것이다. 라고 이제 광해군이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화 사상 우리가 사대했던 명과 이제 그 연대에서 후금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광해군의 입장은 후금과도 이제 화친을 하자는 그런 그 정책이었죠. 그러나 이 많은 그 신하들은 명을 이제 그 따랐기 때문에 이 오랑캐인 후금과는 화친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주적은 바로 후금이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이 이렇게 막 그 큰 소리만 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동북아 정세에서 바로 명은 이제 폐색에 짙어지는 망하는 나라인데 계속해서 명과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광해군이 이렇게 이제 큰 소리만 치고 있는 이러한 그 신하들을 보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라가 이를 망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한탄스럽게 얘기했던 것이 이렇게 광해군 일기에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왕의 어떤 사람이 또 이제 광해군이기도 했었죠. 전에 말했던 이 대동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은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은 나라나 이런 중앙 관서 그리고 그 지방에 이렇게 이제 그 관서에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낼 때는 이렇게 이제 그 또 이제 그 세 종류가 있었는데 뭐 이제 군역 대신 바치는 게 있었고 또 백성으로서 또 이제 세금을 내는 게 있었고 또 그 특산물 각 지방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을 중앙관서나 또는 지방의 관서에 또 바치는 이러한 또 이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산물로 바치는 그 거였어요. 이 한 그 종류는. 그러니까 이런 조세 중에서 하나인 특산물을 바치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는 이제 뭐 모피를 바쳐라. 어느 지역에는 뭐 이렇게 이제 그 뭐 굴을 바쳐라. 뭐 어느 그 지역에서는 인삼을 바쳐라 이렇게 특산물들이 다 정해져서 궁궐과 관서에서 필요했던 물품물을 조달받았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특산물을 바치는 이렇게 했었는데 흉년이 들거나 아니면 생산되지 못하면 그 곡물이나 아니면 잡히지 않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것을 바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면 바칠 수가 없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든 구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 현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대부와 왕실 중에서 이러한 이 장사 속에 있는 그리고 빠른 어떤 그러한
계산이 빨랐던 그런 사람들은 장사치와 연결이 돼가지고 매점 매석을 통해서 그때를 위해서 모아놨다가 이제 팝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몰입애들과 함께 그 연결이 된 이런 그 이 사람들이 장사치들이 미리 뭐 인삼이니 무슨 뭐 그 뭐 굴비니 뭐 생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미리 했다가 어려웠을 때 그런 특산물을 바쳐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가로 팔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이제 그 죽어나가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은 그 패단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신하들은 또 다 반대를 하고 했었죠. 왜냐하면 전부 다 어떤 그러한 이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익이 이제 끊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를 하는 것을 광해군이 이 자기의 어떤 국왕의 권한으로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기도에서만 시행됐다가 나중에는 숙종 때에는 전국으로 다 이제 이것이 시행됐던 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즉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실행했던 것이죠. 즉 모든 백성들은 특산물로 바치지 말고 쌀로 바쳐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조선에서 어디든 평화지역에서 평화지대에서 쌀을 생산했기 때문에 또 쌀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쌀은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모든 집안에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특산물 대신 이런 쌀로 바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대동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 전에도 한번 이것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신하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서 이것을 그 실행에 옮기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광해군은 결단력 있게 이것을 밀어붙였던 왕이 또 광해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해군은 또 이 업적 중에 하나가 동의보감을 이제 발간했던 것이었죠. 허준이 발간했지만은 그것을 지원하고 후원했던 왕이 또 그 광해군이었습니다. 선조의 죽음을 책임지고 허준이 이제 그 유배를 갔었죠. 그런데 광해군이 그 허준을 다시 그 한양으로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만들어졌던 책이 바로 동의보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점에 한약제의 이름은 모두가 그 중국식 이름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향약이라고 하는데 그 중국제 이름으로 되었던 약들을 우리나라 한글로 약들로 이름으로 다 바꿔서 백성들도 쉽게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보고서 약재를 구하게 하게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누구나 자기들이 민가에서들도 그 책을 보고서 그 아프거나 질병이 났을 때 치료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전염병 같은 것들도 많이 줄어들었던 게 했던 책이 바로 또 동의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해군이 바로 이 허준을 다시 불러들였기 때문에 이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만들어졌고 또 이것도 백성들을 위한 마음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됐던 것이었죠. 자, 그랬던 광해군이 이제 결국은 또 이 연산군에 이어서 두 번째 폐위되는 왕이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인조 반정으로 왕위를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 광해군이 어떤 그 궁궐을 그 경희궁, 인경궁을 새로 짓고 또 그 전에 파괴됐던 궁궐이었던 창덕궁, 창경궁을 짓고 또 뭐 종묘도인 또 이제 재건해야 되고 이러하면서 통곡공사를 하도 많이 벌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백성들이 이제 동원돼서 궁궐을 지어야 됐고 또 돈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을 그 이제 탕진했고요. 또 이러니 이제 그 많은 이런 그 비난과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이런 그 권신들에 의해서 이제 광해군은 폐위를 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반정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좀 그 기록을 좀 보면은 인조 반정이 이제 한밤중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광해군은 이제 도망쳐가지고 이제 잡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광해군은 이 한밤중에 함성소에 놀라가지고 이 환관과 궁녀와 함께 이제 그 뭐
그 창덕궁의 그 후원에 있는 담을 넘어가지고 밖으로 그래서 의관 그 안국신 집에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도망쳐서 있게 되고요. 또 그 세자도 또 한밤중에 이제 그 자기 아버지 광해군을 함께 도망을 가려다가 같이 있지 못하고 이제 다른 집에 또 이제 숨어서 이제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숨어 있다가 결국은 이제 잡혀가지고 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던 광해군이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나름 이제는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세자도 잡혀오고 본인도 이렇게 잡혀오고 그러므로써 이제 폐위가 됐다는 것을 이제 직감하고 즉 반정이 일어나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이제 처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왕비와 세자비는 이제 궁궐 밖으로 도망치질 못하고요. 창덕궁 어수당이라는 곳에 이제 피신했습니다. 이제 결국은 그 안에 이제 그 도망가서 문을 닫고 이제 그 안에 있게 되는데 거기에는 왕비 세자빈 그리고 많은 수십 명의 궁녀들도 함께 그 어수당으로 피신했었다고 해요. 광해군과 세자와 왕비와 세자빈이 모두 도망가고 피신했다가 다시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는 감시를 받는 그런 이제 처지 됐던 것이었죠. 즉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그 이제 신분으로 이제 궁궐에서 있게 됐던 것입니다. 자, 능양군은 누구냐면 바로 그러니까 그 능양군의 아버지가 정원군입니다. 이 정원군은 누구냐면은 바로 선조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조의 아들은 우리가 이제 광해군도 있었고요. 영창대군, 임해군, 또 많이 여럿이 있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후궁에서 낳은 그 자식이 바로 정원군이고 정원군의 자식이 능양군입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할아버지인 것이죠. 그 능양군이 이제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해가지고 이 서궁에서 이제 즉위를 하겠던 것이죠. 서궁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덕수궁을 말하는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경운궁이라고 불렸습니다. 바로 그 경운궁에서 서청에서 그러니까 현재 직조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거기에서 왜냐면 임진왜란이 이제 그 일어나서 경복궁은 이미 다 파괴가 됐고요. 그리고 창덕궁, 창경궁은 이제는 그 능양군이 이 반정 세력과 함께 들어가서 막 불도 나고 완전히 막 이러한 그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반정이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이제 막 절차를 받고 여러 날 준비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날 왕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다시 어떠한 그 사변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덕궁에서 이렇게 이제 그 이 광해군을 잡아가서 가두고 그리고 광해군이 창덕궁에 있다가 그 서궁 서청에서 즉위를 하게 되는 데는 바로 영창대군의 생모였던 임목대비가 여기 서궁에서 유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정을 일으키고 그 다음 날 현재 덕수궁에 가서 그 직조당이라는 데서 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능양군은 바로 임목대비에게 자기가 반정을 일으키고 왕으로서를 정통성,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임목대비가 있는 궁에 가서 이제 그 즉위를 하려고도 했던 것이었죠. 인물들을 좀 보자면은 바로 선조가 이제 의인왕후,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가 임목왕후. 그 임목왕후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영창대군의 생모고 임목대비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골든 김씨 후궁이죠. 후궁에서 임해군과 제 15대 광해군 왕이 이제 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후궁 임빈 김씨에서 이제 정원군을 이제 낳고 정원군이 바로 그 아들이 16대 인조가 되는 겁니다. 인조의 광해군
아버지니 바로 또 이제 큰아버지 같은 또 이런 족보상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 이제 강해연을 폐하고 인주가 왕이 되는 겁니다. 중종 반정 때 준웅종이 그 박원종이라는 공신 그 반정 공신과 그 여러 그 세력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한 반면 인조 같은 경우는 능양군 때 바로 이 광해군을 폐위시키기 위해서 아주 그 주도적으로 앞장서 가지고 함께 그 뭐 이귀 김류 이런 여러 그 또 반정 공신들과 함께 앞장서서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능양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종과는 상당히 그 대비되는 인물이 또 인조이기도 합니다. 현재 덕수궁의 직조당인데요. 그 당시 광해군이 그러니까 선조와 함께 임진왜란 때 그 의주에 피신했다가 한양에 돌아왔을 때 궁궐은 그 당시에는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이 있었죠. 그런데 창덕궁, 창경궁이 불타고 또 경복궁도 불타고 궁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월산 대군의 사저였던 바로 이 땅이 그리고 그 민가가 있었던 곳이 바로 덕수궁에 있는 근처였습니다. 그러니까 덕수궁에 있는 여기에 바로 월산 대군의 이 집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해군과 그 이 선조가 바로 월산대군의 집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 민가가 뭐 직조당, 뭐 이렇게 서고당, 이러한 집들이 이제 그 여기에 그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뭐 준명당, 이런 그 민가들이 작은 단층집에 있는 집들이 여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선조와 광해군이 있다가 이제 창덕궁, 창경이 지으면서 광해군이 이제 그 창덕궁으로 옮기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여기를 경운궁이라고 하라고 광해군이 말해서 여기 궁궐로서 이제 그 제 모습을 갖추려고 확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궁궐의 면모를 갖추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당시에 석 쪽에 있다고 해서 서궁이라고 불렀고요. 여기에 광해군이 그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그의 생모였던 인목대비를 여기에 유폐시켰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인조 반정이 일어났을 때 이 인목대비는 여기에 유폐되어 있는 상태였죠. 바로 여기에 이 능양군이 인조 반정을 일으키고 반정을 성공시키고 이제 여기에 자기의 그 신하들을 보내서 반정군 그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사실도 알리고 자기도 이런 것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인목대비는 이 광해군이 자기를 해치려고 그리고 그 정명 공주도 같이 있었는데 그 공주를 죽이려고 오는 줄 알고 그 군인들에게 이 정명공주는 이미 일찍 죽어가지고 내가 담배에 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 얘기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막 실록에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인목대비는 이 반정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믿지 않고 의심반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그 능양군이 바로 다음 날 밤에 직접 본인이 이제 말을 타고 여기에 그 현재 덕수궁의 직조당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목대비에게 이 전후 사정을 이야기 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였고 바로 이 직조당에서 능양군이 인조가 이제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저 전각이기도 합니다. 자, 능양군은 막 그 이제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이러한 일들 갖다가 이제 그 어떤 그 정당함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인목대비가 이 경사스러운 날에 왜 통곡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 인목대비가 오히려 인조를 갖다가 이제 지켜 세우는 이러한 그 장면들이 바로 서청에서 이제 그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인목대비가 이제 그러죠. 나의 아버지, 그 김제남인가요? 자기 인목대비의 친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 그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리고 또 자기의 엄마 그 어머니를 제주관으로 팔고 그리고 자기의 친지척들을 갖다가 도륙하고 막 생선고기로처럼 만들고 어육으로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의 원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 이 정말 그 광해군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인목대비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친히 그들의 목을 자르고 싶다, 죽이고 싶다, 막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제 그 어떤 이런 그 피맺힌 복수를 하고자 했던 사람이 또 임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을 자기 스스로 죽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광해군을 꿇리고 무릎을 꿇리고 그 광해군의 죄목들을 38가지인가 조목조목 나열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그 광해군을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집안을 몰살시키고 했던 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죽이려고 했는데 그 신하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 신하들은 전 연산군도 그렇게 죽이지 않았고 또 이런 것들은 전례로 남겨둬서는 안 되고 이제 그 뭐 유배를 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연사를 하거나 나중에 사사하거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바로 반정을 일으키고 바로 죽일 리는 없었다 하면서 신하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임목대비도 어쩔 수가 없이 그들을 그 바로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임목대비는 그러면 자기가 친히 직접 국문을 하겠다. 즉 고문하면서 그의 죄를 낱낱이 이제는 토해내게 만들겠다. 뭐 이런 것이었겠죠. 즉 고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신하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비록 자기들이 왕을 폐위시켰고 했지만은 그 아녀자인 여인인 그 대비가 직접 국무를 하고 이러한 것은 그 유교를 숭상했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사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만약 임목대비가 광해군과 그의 그 비들과 그 세자와 거기에 함께 했던 측근들을 고문을 했다면 아마 거의 다 그날로 잔혹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해군이 임목대비의 집안을 모조리 다 아주 그냥 처참하게 다 몰살시켰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임목대비는 그렇게까지도 하고 싶었지만 결국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배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배를 가게 되는 것도 임목대비가 이렇게 직접 자기가 죽이고 싶었고 처형시키고 싶고 국문도 하면서 고통을 주고 싶었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있는 상태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반정이 일어나고 그 반정이 일어나고 또 임목대비는 자기의 복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주일이 지나 상태 한 8일째 되는 날인가요? 광해군과 그의 세자와 비와 빈이 아직도 창덕궁에 가둔 상태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대비가 의금부에 이제 막 비망록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글을 써가지고 의금부에 보내면서 어떻게 내가 눈을 뜨고 이 궁궐에 그 있는데 나의 철천지 원수였던 같은 하늘에 있을 수 없는 이런 그 폐위된 폐왕과 폐사들이 이 궁궐에 있을 수 있는 것이냐. 빨리 처치하라. 그러니까 빨리,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해서 이제 그 처리를 하라는 것이었죠. 이제 막 그렇게 계속해서 하교가 내려지고 이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인조가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그 이제, 광해군과 세자와 세자 빈 뭐 모두를 갖다가 이제 유배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광해군과 그 폐빈은 이제 강화도를 말하는 거죠. 강화로 이제 그 유배를 보내고요. 그리고 폐세자와 폐빈은 교동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인조가 어느 정도 그리고 그 반정 공신들과 인조가 어느 정도 뜻이 맞아서 이렇게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은 더욱더 이 잔혹한 유배를 내렸던 것은 임목대비였죠. 임목대비는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복수가 이제 실현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유배를 보내게 명을 내리는데 광해군과 이 폐사자는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뭐 그 삼수 갑산 이렇게 이제 변경 그러니까
조선 끝에 있는 국경에 있는 병경에 이렇게 유배를 가라고 하고 폐세자 빈과 또 이 폐비는 또 아주 멀리 떨어져서 보내서 서로가 만나지 못하게 아주 그렇게 아주 유폐를 보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조와 이 관정 공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광해군과 폐비는 같이 강하도록 폐세자와 폐비는 교동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또 보냈냐면은 너무 멀리 보내면 또 그를 따르는 세력들과 또 어떤 역모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감시하기 쉬운 곳에 왕실의 이러한 그 친인척들은 가까운 곳에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교동은 섬이기 때문에 섬에서 가둬두기도 좋고 또 한양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들이 감시하기도 좋고 보고하기도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주 유리한 점이 많아서 강화와 교동으로는 왕실의 어떤 그 친척들이 많이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멀리 보내지 않고 가까운 곳에 이제 유배를 그 보냅니다. 이렇게 이제 유배를 보냈는데 그 유배를 보내가지고 첫날 광해군과 이 폐비는 유배를 가서 첫날 그 폐비는 견디질 못했나 봐요. 그 위리 안치를 시켰는데 막 탱자나무 같은 이런 가시나무로 담장을 둘러싸고 그 집에서 이제 가둬두는 것이거든요. 음식물도 넣어주면 거기서 먹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궁궐에 살다가 갑자기 이러한 그 가시덤불로 가두어둔 집에 자기들이 있으니까 폐비는 답답하고 정말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공포가 끔찍스럽게 다가왔던 모양이죠. 바로 그날 폐비는 자기가 자결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해요. 목을매 죽으려고 했지만은 궁녀가 그것을 말려가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화에서 있었던 사람은 바로 폐비와 그리고 이런 궁녀 그리고 그 광해군 그리고 광해군과 함께 같이 온 그 후궁 소용이도 함께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있게 이제 되는 상태에서 자결을 하려다가 이 폐비는 실패하고 이제 강화에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폐세자와 폐비는 또 교동으로 유배를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살다가 또 목을 매 이제 자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결을 그 세자와 폐빈이 빙의하려고 했지만은 또 실패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궁녀에 들켜가지고 이제는 그 실패하게 돼서 다른 방법을 또 찾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탈출입니다. 그 탈출은 이렇게 이제 땅을 파가지고 이 담바퀴까지 연결시켜가지고 그걸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 했는데 그 실록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로서 이제 그거는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마침 이렇게 이제 세자와 빈이 이 교동에 있을 때 이제 한양에서 살림살이를 갖다 보내줍니다.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인두와 뭐 그렇고 뭐 이런 그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이제 기구들도 오는데 그러한 그 기구로 뭐 가위니 인두니 이런 뾰족한 이런 것들에서 땅을 그 파가지고 흙을 담아가지고 방에다 그 모아두고 땅을 계속 팠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파가지고 결국은 그 땅을 파가지고 이제 그 밖으로 탈출을 했답니다. 그렇게 탈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탈출했는데 감시병 한 3일 동안 그 배를 찾으려다 못 찾아가지고 감시병들에 걸려가지고 다시 붙잡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실록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인조 실록을 좀 보면은 폐세자 빈 박씨는 남편이 붙잡힌 후 3일 만에 자결을 하려고 했다. 뭐 이러한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폐세자는 가위와 인두로 땅굴을 파고 폐세자 비는 흙을 담아 옮겨두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폐세자 이지가 유배지에서 땅굴을 약 70여 척 파서 탈출을 하려다 체포했다. 이러한 것들로 봐서는 사실 정말로 땅을 파가지고 도망을 쳤나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감시범한테 걸려가지고 붙잡혀서 다시 이제 방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탈출을 시도하려 했던 것들이 이제 걸려서 이런 보고서가 또 한양으로 이제 막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이제 그 상황이 또 이제 교동에서
또 이루어지기도 그 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유배지에서 자기들이 어떤 그러한 그 궁궐에서만 살다가 이런 유배지에서 있던 이 삶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 페세제와 페스사 빈도 탈출을 하려다가 결국은 페스사 빈도 이제 그 이제 자결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글은 페세자가 그 강화로 배를 타고 가면서 남겨놨다고 하는 그 글입니다. 이제 속세의 흥망성쇠는 사뭇 미친 물결 같으니 걱정한들 무엇하리 마음 스스로 평안하다. 26년의 내 인생이여 참으로 한바탕 꿈이여라. 나는 기꺼이 가리라 흰구름 사이로 하면서 교동에서 이제 그 25살 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 전에 폐세자 빈은 이제 스스로 목매에서 이제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폐세자는 계속해서 이제 그 같이 자살하지 않고 남아 있다가 이제는 임목대비가 이 탈출했던 소식이 궁궐에 들어오니까 임목대비가 자결을 명하는 거죠. 그래서 자결하라. 그래서 이 폐세자는 이제 그 강화부산이 한양에서 온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결하는 날 또 이제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폐세자가 이제는 그 자결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이제 깨끗하게 몸을 갖추고 옷을 갈아입고 손톱과 발톱을 깎으려고 하니 이 강화부사가 손톱과 발톱은 못 깎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폐사자 이지가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 나의 손톱과 발톱을 잘 깎아다오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목매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폐세제와 빈도 죽게 되는 것이었죠. 이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자살 후에 100일 만에 폐비도 자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화에 도착하자마자 그 목매 죽으려고 했다가 그것을 이제 실패하고 같이 광해군과 있는 상태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자살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폐비도 100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이렇게 폐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광해군과 같이 궁궐에 있으면서 어떤 이 조선의 이 궁궐, 그 유교의 심장이었던 궁궐에서 이 권력 다툼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회의를 느꼈고 그러한 그 비였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그 실록을 보면은 후생에는 다시 임금의 집 며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막 기원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라 그럴까 자기는 다음에 태어나면 이제는 이렇던 궁궐의 어떤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다. 이렇던 비가 바로 또 광해군의 부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들과 며느리가 자살을 하니까 이 폐비는 100일 만에 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3년상을 치러야 되는데 3년상을 치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죽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가 자살했다고 해서 바로 죽지 않고 100일은 생을 치러주는 겁니다. 이 광해군의 비는 유교에서 치르는 그런 3년상이나 또 유교로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불교에 심취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안에서도 금부초를 모셔두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막 그 흙이나 또 나무로 부초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 그 사찰에 내려주기도 했고요. 뭐 이랬던 그 사람이 또 이제 광해군의 그 부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를 그 사구제를 치러주고요. 그리고 염습할 준비도 다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사구제를 마치고 101일째 바로 광해군의 부인도 목을 매서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스스로 자결해서 이제 그 광해군의 부인과 그리고 며느리와 이 세자가 다 이렇게 죽게 되고 광해군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남게 되고 광해군은 이제 또 제주로 유배를 갑니다. 그러니까
강화로 제주를 갔다가 다시 또 다음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니까 다시 충청 그 남도인가요? 그 태안으로 또 이배로 유배를 갔다가 이배됐다가 다시 또 강화로 왔다가 다시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주로 가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광해군과 광해군의 이러한 그 자기의 그 가족들이 모두가 다 이제 몰살돼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왕이 또 광해군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주로 유배를 가서 남아 있는 것이 이렇게 지금 제주의 그 당시 어동포에 그 도착했던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패가 비가 이렇게 세워져서 그 내용들 글들이 세워져 그 있습니다. 제주로 유배갈 때의 어떤 그 광해의 전혀 자기가 어디로 유배를 가는지도 모르게끔 모두 이렇게 배로 둘러 휴장을 싸가지고 여기까지 제주까지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해군의 묘는 바로 이렇게 그 남양주의 지금의 사릉의 그 위쪽의 산 기슭에 이렇게 초촐하게 아주 작게 그 군으로서의 그 어떤 그 대우를 받고 요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